이영애가 말해주는 폭력적 마에스트라 어떤데? 딸이 막 연예인 관심 많을 때니까 연예인 보고 싶대, 연예인. 엄마 연예인 여기 있잖아. 네 엄마가 이영애야. 아, 요즘엔 투바투, 요즘엔 투바투. 어떤 노래 좋아하시는데요? 뭐 7시 뭐가 내리고 뭐. 지금까지 중요한 거 보니까 지금 자세 시간이 짠 하고 나타나나 보죠? 그러면 오나라, 오나라. 가보십시오.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왜 안 된다 하십니까?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우 너무 멋진 옷을 입고 오셨네요. 더 멋있으세요. 이렇게 어렵게 구해봤어요. 네, 역시나 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이 나와서 너무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후회를 했어요. 임생 씨와 같이 나올 걸. 어떤 편을 보셨길래? 차승원 씨? 얼마 전에? 너무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조금 힘든 편을 보셨네요. 같이 쌀 떨어야지 뭐 우리가. 제 인생 드라마가 대장금이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용돈 모아서 산 CD가 대장금이었습니다. 네, 그때가 중학생. 아, 그래요. 나도 오랜만에 봐요. 이거 갖고 계세요? 그럼요. 오, 있죠. 어떤 트랙을 제일 좋아하세요? 하여간 안 들으시네. 제목은 모르지. 제목은 잘 생각해. 하망연. 하망연 맞아요. 오늘을 저 진짜 다 좋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롱 또로로로로롱 또로로로로롱 또롱 또로로로로롱 그래요. 진짜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네. 진짜 한스 짐머가 와서 무릎 꿇어야 돼요. 제가 대장금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한복을 입으신 모습을 볼 때마다 좀 가슴이 뛰더라고요. 베를린 영화제, 평창, 사임당까지 아주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죠? 제가 대장금 전에 사극을 몇 번 했지만 상품 담당 너무 재밌더라고요. 준비 많이 하셨네요. 역시 제재. 그 한복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의 해석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사임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까지 사극에서 보지 못한 그래서 많이 저도 한복을 좋아해요. 한복 사랑이 남다르신 것 같아서 오프닝 프레젠트를 준비했습니다. 오프닝 한복 액세서리, 머리끈 비녀, 예 가족 선물용으로 귀도리까지. 감사해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고마워요. SBS에 굉장히 지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승빈이 머리카락 자르는 오늘은 짬을 내 승빈이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기로 했습니다. 보다시피 솜씨가 이 모양입니다. 아, 참 민망하네. 지금 보니까. 왜 그랬을까? 왜 미용실 안 가시고? 뭐 애들 혼자 해주고 네. 그런데 재미를 붙였어요. 또 귀엽잖아요. 애기들은 뭘 해도 어떻게든 다 예쁘잖아요. 네. 그때 막 유튜브 하나 보여주고 이렇게 얼른 막 그러니까 정신 팔린 틈에 이렇게 막 싹 자르시던데 그렇게 뭐 이렇게 만족스럽진 않은 표정. 그래도 예뻐 승빈아. 아빠한테 혼나겠다. 너무 짧게 잘랐다고. 그러니까 우리 딸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래요? 근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네 맞아요. 네. 엄마 스파게티가 좋아. 내가 좋아. 스파게티. 스파게티. 승관이가 크게 충격받은 스파게티. 인정이야. 그래요. 이게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짤로. 그러니까 장난꾸러기세요. 그 애기들은 이렇게 막 꼬집어서 울려도 귀엽고 찡그려도 귀엽고 막 그 재미에 또 그땐 그렇게 보냈죠. 요새는 안 하죠? 우리. 아 요즘 방문 닫고 안 나오죠. 어떡해. 그러니까요. 사춘기가 왔나 봐요. 이제 시작 막 될랑 말랑 하고 있어요. 장도 엄청 또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막 호떡을. 호떡을 엄청 또 시장 가서. 아 그래요? 난 전 먹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먹는 거 호기심도 많고 식탐도 많고요. 그래서 댓글 보니까
호떡 먹는 모습이 얼탱이 없게 우아해서 장면이 나오자마자 실수가 터졌다고 그래서 막 너무 약간 우아하게 드시니까 호떡 먹고 싶다. 탕후루는 드셔보셨어요? 탕후루 먹어봤죠. 우리 딸이 마라탕 탕후루. 아 역시 피해갈 수 없군. 속이 터져요 속이. 메이크 코스로 먹은다 그래서 이제는 막 집에서 성분 표시에다가 다 이거 유기농 매겨놨더니 밖에 나가서 마라탕이랑 탕후루 먹고 왔어. 시골에 있을 때는 막 밭에서 막 이렇게 채소 막 해가지고 막 멋있게 맛있게 막 유기농을 해서 먹은 서울오더니 맨날 시켜가지고 이 맛에 서울 살지. 승빈이 순간 이 맛에 서울 살지. 너무 신기해하고 여기는 왜 밤이 왜 이렇게 밝으냐고 너무 환해 밥이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애들이 뭐 개구리 이런 걸로 첫 말을 뗐다는데. 그러니까 신기루죠 서울이. 이 맛에 서울 살지. 준비한 복습 코너 바로 너나 잘하세요 토크 마밤. 아 우선 영어 잘하세요 공동경비구역 JSA 장소령 역을 맡으셨습니다. 이렇게 제복이 이렇게 또 잘 어울리셔. 그렇게 개봉 당시 9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하면서 58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요 시나리오가 9월에는 평가원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23년 수능 완성 문학지문으로도 등재될 정도로 작품성을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기억나세요? 그럼요. 당연히 기억나죠. 박찬욱 감독과의 첫 호흡이었는데요. 이영애 씨 외에 대안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영애 씨는 강인하고 냉철하며 당차고 오기 있는 배역의 특성을 10분 발휘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을 하셨더라고요. 한국계 스위스인이었기 때문에 영어도 좀 구사했어야 됐다. 영어 대사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은 게 초 6대 일기를 공개하신 또 자료가 있더라고요. 정떨어질 것들. 그러게. 오늘 민재와 같이 공부 같은 것 하고 대부분은 놀았다. 민재는 영어를 너무 잘했다. 어휴. 하지만 나는 머리가 빠가라서. 이런 뜻던 기억이 있어요. 얘기를 했었던 게. 그러니까 영어를 굉장히 싫어하셨는데. 보고 우리 딸도 영어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엄마처럼 고생하지 말고. 당시에 또 이 영화 홍보 활동으로 어기들 막 많이 나오셨어요. 송하호 씨랑 예 이병헌 씨랑 나오셔가지고 영애 후배가 소주를 잘 마신다고 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드시는데 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이때는 뭐 이제 20대 때니까 잘 마시는 건 아니었지만 그 분위기를 좋아했죠. 술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분위기를 좋아하는 편이다. 그런 것 같아요. 3인슬 첫 광고 모델이 또 이영애 씨였다고 합니다. 원래 여자 모델이 없었는데 초대 모델이었어요. 야. 그래서 그때는 막 여자들이 소주 뭐 한 게 없었으니까 조금 두려움도 앞섰어요. 그래서 호주잔도 손 잡지 않고. 오 그러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모델분들은 막 잡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리 나잖아요. 저는 처음이니까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아, 걱정을 많이 하셨구나. 근데 반응이 없었어. 아주 좋아가지고. 그래서 연장하셨어요? 아니 안 했어요. 아. 네. 아 조심성이 많으시구나. 조심성이 많아요. 오, 네. 카메라만 없었으면 확 쏟아붓고. 아니야 쏟아붓진 않아요. 안 돼 그럼 가짜 뉴스. 쏟아붓진 않아. 잠깐 약간의 MSG. MSG가 너무 많아. 이 이후로 거의 뭐 당대 최고 스타들이 소주 모델을 하게 되는. 네 지금까지. 그러면은 어디 식당 가셔서 그런 포스터 볼 때 생각나세요? 그럼요. 이번에 우리 마이스트라 회식할 때도 네. 앞에 딱 한 그 제 광고가 그대로 있더라고 옛날 게. 와. 그래서 제가 초대입니다. 아. 처음 보는 사람 그런 자랑을 주고. 아 자랑하시는구나. 나예요 나. 광고로 사실 가장 히트를 친 문구가 아직까지도 거의 뭐 수식어로 가장 회자가 되고 있는 산소 같은 여잔데 마몽도 광고였더라고요. 그때 같은데. 화장품 광고가 아 나 이뻐 아. 나 공주야 막 이러다가 신여성상을 보여준다고 해서 되게 획기적이었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메인 캐치프레이즈가 나의 삶은 나의 것이에요. 결혼이 생애 목표일 순 없다. 옳지 않은 것은 분명히 거부한다. 즐기는 만큼 절제할 줄 안다. 세상은 지금 나를 필요로 한다. 나 산소 같은 여자. 내 삶은 나의 것. 막 이러고 나오고 막 뛰고 달리고 태권도 하고 막 격투기 하고. 세상은 지금 나를 필요로 한다.
어 맞아요. 막 요트 타고 난리 나던데요. 네, 그랬었어요. 네. 이때 아주. 어 되게 최초의 타이틀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그렇죠. 따지면 또 그런가요? 제가 모델은 초등학교 5학년 때 했어요. 같은 학부모 어머님이 소풍 갔을 때 저를 보고 사진 찍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했던 게 표준 전과 막 이런 전과 모델 처음이었고. 이게 세상에 가만히 둘 그거냐고. 소풍에서 갑자기 이현애 씨 발견하고 깜짝 놀란 거지. 너무 순수했던 게 막 따라가서 사진을 찍고 저한테 10만 원을 줬다. 그걸 줬는데 저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받아야지.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그때 초소폰이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거보다 더 많이 주세요. 이렇게. MSG를 전혀 받아먹질 않으셔. 유기농 토크만 좋아하시네. 적응을 못해. 적응을 못해. 이해해주세요. 돈 더 주세요 하니까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야. 이거보다 더 많이 주세요 이렇게. 아니 몰라 어떻게 잘 어떻게 해보세요. 나 전화를 해 빨리 누구 오라고. 누구한테 자꾸 전화를 한다 그러고. 아 요거 이제 가시나무 톱스타들만 나온다는 그 조성모 씨 뮤직비디오 이거 기억나세요? 네 일본에서 진짜 뭘 많이 하셨어요. 아 그때는 뭐 20대 때니까 뭐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드라마도 1년에 막 2개씩 3개씩 막 하고 그리고 또 많이 나가고 네, 뭐 열심히 해야지 무조건 열심히 해야지 막 이래가지고 시키면 하는군요. 시키면 합니다. 20대 때 제일 재밌는 게 뭐였어요? 생각해보니까 20개국을 넘게 다닌 것 같아요. 완전히 BTS가 따로 없네. 진짜로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도전 지구대 못해서. 그땐 젊었으니까 새로운 데 막 네팔, 에베레스트, 갠지지강 이런 힘든 데를 막 관심 있어서 가다가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다 제안이 그런 데만 오는 거예요. 영화 데뷔작 인샬라는 모로코 사막에서 그때는 정말 모로코에서 한 3개월 가까이 있어가지고 하늘이 막 보라색인 하늘도 막 느껴보고 그 사막의 아름다움을 정말 제대로 봐서 고생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오 좋았겠다. 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배낭여행을 했어요. 어머 배낭여행까지? 대학교 때 저도 배낭여행을 네. 너무 버킷리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니면 못 가겠다. 네. 그래가지고 유레일 패스. 오 유레일 패스. 네. 아, 그것까지 다 끊었어요. 그래서 배낭여행 책자가 이만한 게 있었거든요. 네. 밑줄 다 쳐가면서 형광펜으로 팍 해가지고 네. 스타일리스트 언니 둘이서 막. 네. 그래서 영국부터 시작해서 한 20일 정말 배낭 하나 들고 맨 마지막 목적이 밀란에 있는 스카라 극장에서 오페라나 오케스트 음악을 듣자. 그게 목표여가지고 돈을 아껴가지고 서로 옷도 막 바꿔 입었어요. 옷이 없으니까 분위기 전환이라도 하자고. 그래서 배낭여행 그때가 더 기억이 많이 나요. 너무 재밌으셨겠다. 대학교 때 하고 싶은 꿈을 이뤘죠. 그때 배낭여행 할 때 지나가던 사람이랑 이렇게 눈 맞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얼굴형이 아닌가 봐요. 그런 건 없었고. 아 진짜로. 진짜로. 불만 있으니까 싸웠던 기억은 나죠. 너무 둘이 많이 붙어있으니까. 아, 싸우지 싸우지. 이 언니는 꼭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되고 나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 언니는 힘든데 왜 올라가는지 나는 저 고성을 올라가야지 우리가 중세시대 고성을 볼 수 있지. 그래서 다시는 서울 가서 보지 말자고 한복판에서 막 싸우고. 아 똑같네. 그래서 결국 고성 거긴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아. 여기 있어. 나 혼자 갔다 올게. 아, 미운정 고운정. 언니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네 그럼요. 어떤 나라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아, 나는 많이 남는데 에베레스트 하이킹. 와 대박이다. 다 가보셨네. 자연의 위대함. 영험한 그런 느낌 기운으로 조금 받고 히말라야 핑크솔트 볼 때마다 이거 히말라야 맛이 아닌데? 히말라야 맛까지는 보지는 못했고 다음에 갈 땐 꼭 같이 데려가세요. 알겠죠? 그래요. 나 산소 같은 여자. 요리 잘하세요? 대장금을 또 찍게 되시는데요. 우리 궁녀 서장금이가 나인을 거쳐 임금의 주치의가 되기까지 성장서사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당시 이제 시청률 추이를 보면은 와 이제 이거 나중에 저 주실 수 있어요? 왜요? 아니 너무 잘하셔서 나 아주 갖고 싶어서. 아, 그럼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예 그럼요. 제 기억에 이게 50부작이었는데 4회를 늘렸던 걸로 기억해요. 대장금 비하인드는 책을 한 10권을 쓰면 8만 대장경으로 만들 수 있구나. 정말로 너무 비하인드가 재밌는 게 나만 아는 것도 너무 많아서. 그러면 8만 대장금 1 뭐가 있을까요? 네. 너무 잘 되니까 네. 한 100회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MBC에서. 아주 그냥 물 들어올 때 노을을 모터를 다으려고. 그때 정말 3박 4일을 자지도 못하고 정말 밤을 새니까 내가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카메라 돌고 있는데 감독님이 컷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감독님? 이서 내가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안 자고 대사했어요. 대사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래 내가 자고 있었대요. 눈을 감고 막 이러고 촬영했는데 100회를 당해서 막 땅을 치고 울었어요. 이게 어쩐 일이란 말입니까? 절대 못한다 그러니까 막 사장님 내려오시고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따로 영애 씨 너무 죄송한데 60회 뭐 70회 안 돼 그래가지고 54회 아~ 네, 4회 몇 부작 더 찍을지를 내고를 하셨구나. 그랬어. 1부 때는 이제 19.8%로 시작하다가 마지막 회에 57%로 또 마무리를 하고 최고 시청률 57.8%. 뭐 신드롬이었습니다. 그쵸. 다시는 그런 기회가 이제 없겠죠. 정말 배우 입장에서는 평생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드라마로 남았죠.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렸던 우리 한상궁이 영모의 누명을 쓰고 그 유배를 갈 때 사람들이 너에 대해 오해하는 게 있다. 네 능력은 뛰어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쉬지 않고 하는 데 있어. 넌 얼음 속에 던져져도 꽃을 피울 꽃이야.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 명대사죠, 명대사. 이게 제주도에서 네, 촬영을 제주도, 했어요. 네. 제주도 날씨가 변화무쌍하죠. 예. 여기는 비가 오고 그 다음 주인데 여기는 갑자기 아~ 여기는 뭐 눈이 오고 그럼 다시 또 바람이 불고 이렇게 순간순간 변하는 거예요. 너무 긴장하고 힘들어가지고 이때 내가 턱관절이 생겼잖아. 너무 여기를 막 긴장하고 대사를 외우고 막 이러고 하느라고 끝나고 나서 이 턱이 안 돌아가가지고 누워있으면 턱이 훅 꺼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오고 어머 악관절이 돌아가기까지 후유증이 많았어요.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회 어쩐지 많이 촬영이 기뻐 보이시더라고요. 오해 안 된다고 하십니까? 예? 그동안은 너무 힘든 게 막 파노라마처럼 막 이렇게 나가고 그랬죠. 네, 이때도 사실 시작하기 전부터 괜히 막 트집 잡는 막 여론들 너무 서구적인 외모여서 뭐 한복이랑 안 어울린다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내신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때가 봄날은 간다? 네. 끝나고 2년 만에 제가 이걸 한다 그래서 주변에서 의아했었고 감독님도 진짜 한다고 해서 놀랬다. 그냥 혹시나 하고 했는데 영애 씨 하겠다고요? 그게 그래서 좀 운인 것 같아요. 운명도 있는 것 같아요. 작품에 나중에 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궁중렬이라도 남지 않겠냐며 해보라고 또 추천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봉여 선생님께 그때 직접 제가 한 20일 정도 배웠어요. 칼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궁중 음식도 많이 배우고 또 비하인드가 옛날 궁중 음식은 무쇠로 만든 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제가 요리를 했어요. 요리를 하다가 여기가 이렇게 반이 나간 거예요. 무쇠로 했다가 뭐가 탁 썰었는데 뭐가 물컹하는 거예요. 그 근처에 가서 빨리 수술대 위에 올라가지고 꿰맸어요? 바로 꿰맨 거예요. 끝나고 다시 와서 촬영을 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뒤부터 왜 전문가 분이 요리를 하셨는데 왜 장금이 손이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두툼해지고 오게티 중에 하나가 맞아 갑자기 중간에 다른 손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오게티가 그렇게 이제 가끔 TV에 대장금이 나오는데 애들이 별로 관심이 없더라. 아니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읽어놓은 성공 스토리를 애들이 몰라줘서 서운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이들 책에 대장금이 나온대요. 아 맞아 우리 엄마 나왔다 네. 뭐 이런 거 사임당 빛의 일기 SBS 네. 사극을 네. 했었는데 그래도 5만 원권에 엄마 나온 애들은 드라마를 안 봤어도 네. 우리 엄마 사임당이야 위험 있네요. 그거 하나 남았어요. 아니 그 나를 찾아줬대 인터뷰 보니까 청룡영화제 시상 후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박소담 씨 사인을 받아오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더라. 네 엄마가 이영애야 라고 말해줬다. 딸이 막 연예인 관심 많을 때니까 사람 많은 데 가고 싶어. 왜 그러니까 연예인 보고 싶대 연예인. 그래서 엄마 연예인 여기 있잖아. 연예인 이런 콧방이 연예인 좀 보고 싶다. 이제 문명특급 나가니까 문명특급 정말 너무 좋아 너무 잘했어 나 그냥 나가라고. 승빈이가 너무 고맙다.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배 부르르 빵빵 해주고 싶네. 승빈이한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승빈아 귀여워. 나오길 잘했네. 또 쉬지 않고 또 바로 들어가세요. 바로 복수 잘하세요. 친절한 금자씨입니다. 2005년 작인데요. 장금이를 하고 바로 선택하게 금자씨라니 연기 스펙트럼이 미쳤다. 180도 예, 달라진 모습으로 영화에 나오십니다. 요 영화 초반 엄청 큰 임팩트를 줬었죠. 이 대사가 너나 잘하세요. 굉장히 갖고 있는 명대사가 많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라면 먹을래요. 탄소 같은 여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너나 잘하세요. 카타르시스가 있죠. 네. 박찬욱 감독님이 이런 말씀 아직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나는 이영애와 두 편의 영화를 촬영한 유일무이한 감독이고 그 기록은 아직도 안 깨지고 있다. 뭐 세 편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편도 하고 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공동경비구역 JS 때는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친절한 금자씨 때 더 거리낌이 없어졌다. 내가 망설이면서 이런 걸 하자고 하면은 이영애가 재미있겠는데요? 하면서 한술을 더 뜨더라. 이런 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20대 때는 내가 막 열심히 빨리빨리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연성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욕심하고 성취욕만 있었지 유연성은 없었는데 30대 이후로서는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나이에서 오는 장점이 아닐까. 그래서 배우라는 직업이 이렇게 오래 갈수록 좋다는 게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또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아량이 생기는군요. 네. 금자 역할을 위해서 케이크 만들기 강습도 받으셨는데 네. 작품을 핑계고 기술을 하나씩 습득하기 위해서 작품을 한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그것도 재밌죠. 다양한 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배우라는 네. 직업이 배운 것 중에 가장 지금 도움이 되는 스킬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마에스트라를 통해서 바이올린을 배웠거든요. 8개월 가까이 배웠어요. 지금 클래식도 같이 하면서 배우니까 클래식이 또 너무 재밌고 너무 알차게 사신다. 쉴 틈이 없으시다. 그래서 아니 이번 마에스트라가 연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지휘하고 바이올린하고 막 이러느라 더 애착이 가서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네. 그래도 너무 알차게 사신다. 어떡하지? 명작 영화에 또 참여를 하게 되시는데요. 봄날은 간다. 2001년작 그 인생 영화 정말로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BTS RMC의 또 최애 영화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난 노래도 너무 많이 들었잖아. 봄날은 가네 무심히도 봄날은 가네 무심히도 꽃잎은 지나 봐라. 그거 하나 또 비하인드 얘기해주면 그 원래 제가 부를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다면서요. 네네. 근데 자우레 씨가 너무 잘해줬죠. 정말.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히트를 친 대사가 라면 먹을래요. 라면 먹을래요? 집 앞까지 데려다준 상우 역의 유지태 씨에게 플러팅하는 스킬입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가 원 대사였다. 왜 라면으로 바뀐 건지 대화를 많이 했어요. 허준호 감독님, 유지태 씨, 저하고 영화를 찍기 전에 로케이션 헌팅을 같이 갔어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빨간 목도리도 촬영하기 전에 하고 갔던 목도리예요. 진짜? 네. 근데 감독님이 그게 되게 인상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거로 그대로 가자고 그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많이 나온 거예요. 어머. 거의 80%가 애드립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또 유지태 씨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딴 남자랑 은수가 있는 걸 보고 은수 차를 긋고 갑니다. 이때는 유지태 씨가 그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 역할에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본인도 많이 힘들어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떡해. 그 이후에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영화를 다시 만들어볼까? 그런 제작 단계도 있긴 있었어요. 비포 선라이즈처럼 그 시리즈로 좋아요. 봄날은 온다. 얘기는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왜 안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장면이 손 베었을 때 이렇게 피나니까 위에다 이렇게 들고 이렇게 따라하라고. 어? 심장보다 높이.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은수가 나도 모르게 탁 하다가 아 맞다 상우 하고 또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조금 현실감이 있는 네. 멜로죠. 접해보지 못한 사랑이 아니라 네. 질이 멸렬한 게 또 보이는 우리의 네. 그런 사랑이니까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네. 특히 남자들이 보고 나서 은수를 너무 싫어했죠. 회피형 연애 유형이어가지고 진지한 관계로 가려고 하면 살짝 이렇게 도망가게 되는 약 그 500일의 썸머 같은 거죠. 또 여성분들은 또 보면은 또 썸머나 이제 은수나 이입하게 되고 그때도 제가 그런 인터뷰 했어요.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네. 40대 보면 다른 영화다. 네, 맞아. 20대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30대 40대 보면 갈수록 은수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힘든 수학 문제 같은 영화였다. 나 어딘가 얽매여 있기 싫어하는 여자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은수는 어딘가에 얽매여 있고 싶어하기도 해요. 그래서 엔딩에 보면 원래는 유지태 씨가 뒷모습을 보이는 거였는데 아 그래요? 감독님 저는 은수의 뒷모습을 보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은수의 앞모습의 얼굴이 어땠을까? 여지를 줬으면 좋겠다. 이 은수는 앞으로 가면서 웃었을까? 아니면 눈물을 흘렸을까? 와 대박 진짜? 그런 여지를 좀 줬으면 은수는 그런 사람이니까 제가 많이 그걸 주장했었죠. 옷매무새 다듬고 이렇게 뒤로 가잖아요. 그리고 되게 근데 은수는 울었을까요? 웃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은수는 한쪽은 웃고 한쪽은 울었어요. 역시 와,
아이코였어. 쓸쓸하게.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나는 원했던 거지. 네, 맞아. 너무 소름 돋는다. 이런 걸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걸 얘기를 하네요. 아, 그리고 이번에 음악하신 본나라 간다 음악 감독님이 저희 마에스트라 음악 감독님이세요. 진짜? 네. 부탁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제가 부탁을 했죠. 제안을 하셨고 또 제작사에서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함께 해주셔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만나고 이거 여기서 최초 공개다. 다 끌어모아서 지금. 다 끌어모으는 스타일이시네요. 기운을 모아서 해주세요. 구경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또 파격적으로 변신하신 게 거의 뭐 바퀴벌레 지나다니는 집에서 막 캔맥주 먹으면서 게임 페인 역할로 지금! 저는 게임 잘 몰라요. 근데 제 아들이 게임 좋아하죠. 그래서 승권이한테 막 물어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맞냐고. 님들 저 컴 새로 뽑았음 뭐 이런 거 하시고. 님들 저 컴 새로 뽑음 안근김 내박임. 내일 시간 오케이? 급식체. 아, 네, 급식체. 예, 네. 뭐 신조어를 좀 공부하시느라 이때 꽤나 힘드셨겠어요.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힘들죠. 네. 잘 모르실 법한 게 평소 말투가 너무 마냥 그저 소확행 하고 물결 갈매기 웃음 땀까지 셀카도 못 찍으시고. 이게 뭐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심령사진 아니에요? 우리 딸이 막 다 지우라 그래요. 엄마 요즘에 그렇게 안 해.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사진도 원래 올리지 않아 요즘에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더라고. 사진도 안 올린대요. 네. 그냥 제 재미로 그냥 저 혼자 그야말로 소확행으로 하는 저희가 그럼 신조어 몇 개 알려드릴게요. 이연계가 말아주는 폭력적 연기의 마에스트라 어떤데? 라고 했어요. 폭력적? 폭룡. 그게 무슨 폭룡이 뭔가? 약간 폭룡적으로 멋있다. 약간 이런 느낌? 대박이다. 네. 대박적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영애가 말아주는 폭룡적 마에스트라 어떤데? 왜? 어때? 안심반이 하면서 하셔가지고. 낚이면 안 된다. 아니에요. 이거 진짜 신조. 왜 이렇게 못 믿으세요? 의심스러운데. 낚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따님이랑 또 BTS 콘서트 가실 정도로 좋아한다 들었는데 사진을 띄운 모니터를 보통 사진을 올리는데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한 모니터를 찍어서 인증샷을 올리는 정말 신개념 인증샷. 아, 이거는 제가 BTS를 팬이니까 BTS를 만나러 제가 마마에 시상하러 갔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희 대기실까지 와주셔서 자랑질 좀 했죠. 자랑질. 콘서트 후기도 저희가 봤는데 나 다시 태어나면 가수한다고. 배우가 느낄 수 있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가수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싱어송라이터도 재미있을 것 같고 버킷 리스트 중에 하나가 앨범 내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가수한다면 아이돌? 아이돌은 말고. 왜요? 아이돌은 가끔... 비주얼 센터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끔 그런 생각해서 얼굴 없는 가수로 한번 내볼까? 그래서 너무 객관화가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한다는 거. 어쨌든 구경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또 본캐로 특별 출연 이영애로 나오시는데요. 김혜준 씨도 말씀하신 거 보니까 선배가 촬영 내내 거의 화장을 안 했다. 스태프들이 머리를 예쁘게 정리해줘도 어떻게든 부스스하게 보이려고 했다. 마지막에 우리가 아는 이영애 선배의 모습이 우리 드라마에 이영애가 특별 출연이라니 라는 느낌이었다. 나중에 알았어요. 엔딩에 나온다는 걸. 작가분들도 너무 독특하시고 재밌고 감독님도 되게 유니크하시고 다들 이영애보다 구경이를 더 좋아해 주셨죠. 비하인드 보니까 몰입이 안 되시는지 계속 나는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다 하면서 자기 체면을 좀 거시더라고요. 구경이 촬영했던 막 6, 7개월 동안은 막 구경이 말투 막 이러고 막 건들거리고 막 이러고 갑자기 막 이영애로 나오려니까 제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전지 모르겠던 거죠. 그래서 난 이영애다.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다. 열심히 했어요. 하여튼 돌아보면. 근데 캐스팅되고 나서 이제 혜준 씨를 먼저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자고 하셨다고요. 혜준이가 제대로 밥을 못 해먹더라고요. 그래서 와랑 그래서 밥 해줄게. 어린 맞아요. 친구니까 해서 집밥 먹으라고 하고. 아니 집에 초대하시는 걸 좋아하나 봐요. 아니 거의 뭐 동네 잔치집이에요. 문오리 주민들 50명이 왔다는데. 네, 그거는 이제 문오리 저희 집 살 때 네. 우리 애들 친구들 유치원 친구들이 오니까 엄마들도 오시잖아요. 그럼 아빠가 왜 엄마만 있어? 아빠들도 오시라 그래요. 그래서 우르르 아빠들까지 모이시니까 그 미달이 친구들 데려오는 그 줄줄이 따라오는 그 느낌으로 다 봤어.
뭐 인터뷰하는 것도 보면 기자님 집에 불러다가 하시고 심지어 굴비를 또 직접 발라주셨대. 아니 왜 그러시는 거야? 신비주의인데. 아, 왜 그러 신비주의. 굴비를 막 손으로 막 있어봐. 저는 사실 되게 부끄러움이 많아요. 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되게 샤이하고. 근데 남편이 이렇게 아우르는 걸 좋아하셔서 결혼하고 나서는 좀 바뀌었어요. 저희도 한번 불러주세요. 오세요. 정말 환영해요. 저 진짜 가요. 오세요. 얼마든지 대환영. 이 영애 씨가 새로운 작품으로 돌아오십니다. 계속 말씀하셨던 마에스트라 드라마인데요.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여성 지휘자인데 비밀을 안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반전이 되는 비밀인데 더 강인하고 더 독하고 천재적이고 좀 똘끼 있고 그래야 되는 캐릭터예요. 한강필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음악 감독이자 상임 지휘자 차세웅입니다. 제가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건 여기서 음악이 흐르니까 그 시너지가 훨씬 더 크더라고요. 감정의 폭이. 그래서 클래식을 들으면서 이 미스테리어스한 내용과 같이 보시면은 이 반전의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클래식을 원래 근데 들으셨어요? 네, 클래식 저 아주 좋아해요. 네, 임신했을 때도 클래식으로 태교했어요. 생각하거나 좀 혼자 있을 때는 클래식 듣고 네, 좋아했었죠. 어, 그래요? 혼자 본 건 아모르 파티를 보자면... 그것도 좋아요. 트로트도 아모르 파티 트로트도 좋아하고 음악은 다 국악도 좋아하고. 최근 드라이빙 뮤직이 어떻게 되세요? 예전에 BTS 노래 듣다가 요즘엔 투바투. 승빈이 저희 딸 때문에 다음 주 투바투 공연 갑니다. 진짜? 네, 투바투 공연 승빈이 친구하고 저는 혼자 가서 즐기기로 했어요. 따로 또 같이 투바투 공연. 어떤 노래 좋아하시는데요? 네, 투바투 제목이 너무 길어요. 제목이 길어서 매번 물어봐요, 승빈이한테. 뭐 7시 뭐가 내리고 뭐 5시 53분에 하늘에서 만난 뭐 너와 나 이런. 아니, 투바투 콘서트장 가서 앉아계실도 우리 이영애 씨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저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려고 할게요. 나 왔다 이러고 심령사진 저는 찍으시면 안 돼요. 네. 어떻게 닦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티켓 이렇게 해서 공연장 그 배경으로 이렇게 티켓으로 이영애 얼굴 안 나오고 나 이영애가 갔는데 티켓만 나오게 하라고? 그렇단 말이야? 그렇단 말이야? 아, 어쨌든 투바투 드라이빙 뮤직으로 들으시는 우리 이영애 씨가 이걸 지금 8개월 동안 연습을 하신 거라고요? 지휘는 한 7개월 일주일에 한 번 바이올린도 예 그렇게 하고. 바이올린을 어떻게 7, 8개월 만에 그럼 마스터 하신 거예요? 마스터까지라고 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비브라토까지는 해야죠. 예, 비브라토 하고 현 제대로 이렇게 하고. 바이올린 선생님이 너무 아깝다고 지금 한 게 조금 더 배우자고. 아니요. 아니요. 이게 현악기가 정말 힘들어요. 소리 나오는 게. 손 아프죠, 그리고. 여기 막 굳은살 매기고 지휘할 때는 어깨 주사 맞고 막 약 먹고 그래가지고 뭐 힘들었죠. 스틸컷을 저희가 마에스트라 봤는데 굉장히 카리스마가 의상도 그렇고 이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너무 지금 멋지더라고요. 예민미 있는 좀 약간 올백 스타일. 조금 일이 안 풀린다 싶으면 이렇게 쫙 해서 한 가닥 내려오는. 탁 해서 한 가닥 내려오는. 두 가닥. 두 가닥도 내려오고 머리 이렇게 돌려주고. 아, 돌려주고. 이 캐릭터에 맞게 좀 연구를 많이 했어요.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하고 스타일링, 메이크업. 이제까지 했던 거에 했던 역할 드라마보다 뭐 여러 가지로 볼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인터뷰 에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촬영장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누군가의 아내, 엄마 집중하는 시간도 행복했지만 촬영장에 있으면서 아직 배우로 돌아갈 자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끔 다시 돌아가면 나를 환영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까 걱정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응원의 댓글을 보면서 그래도 소리 없이 지켜봐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라고. 20대 때 저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결혼을 하게 돼도 다시 돌아오더라도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면 흔들리지 않겠구나.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뿌리를 깊게 만들도록 열심히 해야지. 그런 나름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죠. 감사하게도 결혼 후에도 좋은 작품들이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유일무이 원앤온리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단 말이야? 상황별 문답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상황에서 차세음이라면 이렇게 반응할 것 같고 나 이영이라면 이렇게 반응할 것 같다라고 두 가지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이끄는 오케스트라가 6개월을 완벽히 연습해서 중요한 콩쿨에 나간 상황. 음악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한 바이올리니스트 단원이 실수로 바이올린 활을 무대 밖으로 날려버렸다. 자, 이때 나는 차세음이라면? 활을 날려버렸다면 차세음은 관심 안 갖고 그냥 이렇게 여기에 몰입을 할 거. 나머지 그냥 장악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려버리고 그냥 이걸로 몰아가는 그런 캐릭터예요. 반면 나 이영애라면? 이영애는 걱정했겠죠. 어떡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계속 챙기면서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끝나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단원한테 차세음을 왜 그랬냐고 막 이러면서 단호하게 그것에 대해서 하겠죠. 세음이는 나 이영애라면? 끝나고 그 상황 파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봤을 것 같아. 얘가 일부러 그랬는지 그동안 준비가 덜 되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았을까? 아, 진짜 궁금하네. MBTI 뭘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게? 뭔가 S 같지 않으셔? ISFJ나 INFJ 같으셔? 다음 거 준비해야죠.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두 시간이 지났어요. 저의 인생 드라마 대장금 분장을 하고 요 꼬름 잘못한 거죠? 방향이 이쪽이어야죠. 어떻게 해요? 이거를 네. 우와. 어머 이렇게 쉽게? 어떻게? 아니 진짜 이제야 좀 장금이 갔네. 가고 싶지요.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와주셔가지고 12월 9일 9시 20분에 첫방 한다고 하니까요. 봐주세요. 아유 그럼요. 약속. 약속이 있어요.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드라마 봐주시는 걸로 해서 선물. 감사해요. 이게 뭐야? 그냥 설명을 해주면은 애를 낳고 임신하고 지금 안전하게 쓸 화장품이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만들죠. 그래서 만들었어요. 야, 진짜 아니 너무 주체적이시라니까. 많이 바르서 안전하니까 이렇게 마스크팩 딱 붙이시고 제 생각하세요. 아니 선물까지 이렇게 주시는 게스는 처음이에요. 다음엔 저희 이영애 씨 집으로 찾아갈게요.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셋째 나한테 애기야. 너도 나한테 애기야. 대그 지망생들이랑 이대 친구들 미팅을 주셔서 거기 애가 있어. 제재가 그때도 인상이 난 되게 강렬해. 왜? 빨리 가는 거야. 야, 대전 민주가.